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피부에 암 이식한 쥐. 이것을 발랐더니 피부암이 사라졌다. 라는 주제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실험용 쥐에다가 암세포를 이식해서 이제 암이 발병을 하고 암이 증식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발랐더니 암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식품, 이 성분은 무엇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식품은 바로 미역, 다시마, 김입니다. 이 미역, 다시마, 김과 같은 이 해조류들은 강력한 암 억제 성분과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니시노 교수팀에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했느냐? 미역, 다시마, 김 등에 들어있는 후코키산틴이라는 성분이 암 억제 작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밝히는 그런 실험을 해본 겁니다. 피부암 억제에 관한 실험에서 발암물질과 아세톤에 녹인 후코키산틴을 동시에 발라준 그룹에서는 피부암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발암물질과 아세톤만 발라준 그 대조군, 그 쥐들은 15마리 중에서 8마리가 암이 발병했고요. 평균 2.2개의 피부암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이제 발암물질하고 아세톤을 이제 쥐에게 발라줬어요. 그럼 발암물질이 이제 그 암을 이제 만드는 이제 성분이니까 이 쥐한테 이제 암이 생기겠죠. 실제로 15마리 중에서 8마리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발암물질과 아세톤과 그 미역, 다시마, 김에서 추출한 후코키산틴이라는 성분을 같이 넣어서 발라줬습니다. 그랬더니 암이 발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굉장한 힘 아닙니까?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발라긴 했지만.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번에는 12지장 암에 대해서도 실험을 했는데요. 후코키산틴을 먹지 않은 18마리 쥐 중에서 14마리가 12지장 암을 일으킵니다. 한 마리당 종양의 개수는 1.28개였고요. 그에 반해서 후코키산틴을 먹은 20마리의 쥐 중에서 암을 일으킨 것은 고작 6마리 뿐이었습니다. 종양의 개수도 0.55개에 불과했고요. 그러니까 후코키산틴을 먹은 쥐는 20마리 중에서 6마리, 후코키산틴을 안 먹은 쥐는 18마리 중에서 14마리가 암에 걸렸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두 마리의 총 전체의 쥐가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뭐 실험 도중에 쥐가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후코키산틴을 먹은 쥐는 이렇게 암 발병률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피부암에 발라줬을 뿐만 아니라 이걸 섭취했을 때도 이렇게 강력한 암 억제 효과를 보인다라는 거죠. 또 사람을 가지고 한 실험도 있습니다. 사람의 신경 아세포종의 배양 실험에서 농미체에서 추출한, 이것도 이제 해조류예요. 뭐 김, 다시마, 김, 뭐 이런 거 해조류, 미역 같은. 거기서 후코키산틴을 배양액에 일정 농도로 첨가해서 봤더니 신경 아세포종이 증식하지 않았습니다. 신경 아세포종은 신경세포 자체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성 종양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배양액에서 다시 후코키산틴을 뺐더니 이게 이제 막 증식이 시작한 거예요. 악성 종양이. 니시노 교수는 이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코키산틴은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후코키산틴의 성분이 암세포를 막 사멸시키고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암세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증식하지 못하도록 그 활동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해조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분이 후코이단이죠. 제가 과거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미역, 다시마, 농미채, 김과 같은 갈조류에서 이제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여러분들 김 같은 거, 뭐 다시마 같은 거 보면 끈끈한 성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후코이단입니다. 이게 다당류의 일종으로 수용성 식물 섬유인데 여기에 후코이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후코이단을 먹어주면은 우리 몸에 암세포 때려잡는 세포인 NK세포가 활성화됩니다. 또 면역력을 높여서 뭐 각종 질병 예방에도 물론 좋지만 무엇보다도 후코이단의 가장 강력한 힘, 바로 암세포를 자연사시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어떤 분은 암세포를 자살시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이제 항암 물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김, 다시마 뭐 이렇게 들어있는 후코이단의 힘입니다. 힘. 그래서 김, 다시마, 미역같이 이런 해조류들 많이 드시면 좋은데 일단 고르는 팁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김은 색깔이 짙고 윤기가 도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마는 살이 두툼한 것이 맛있고요. 다시마 표면에 보면은 흰 가루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만니톨이라는 맛선 분으로 식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흰 가루가 아니고 누런색이 뭐가 있다? 이건 누런 곰팡이니까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 품질이 좋은 미역, 줄기에서부터 입의 끝쪽까지 고르는 색깔을 띠고 탄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조된 미역은 검정색, 검은색을 고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품질이 뛰어난 좋은 미역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보면은 미역, 다시마, 김과 같은 해조류에는 후코키산틴과 후코이단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암 성분, 항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후코키산틴은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아닌 증식을 억제하고요. 실제로 뭐그 암세포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암세포 악성 종양 배양 실험에서도 후코키산틴을 넣었더니 어떻게 됐죠? 증식이 되지 않았죠. 근데 뺐더니 막 다시 증식했단 말이에요. 이걸 봐서는 암세포를 죽이진 않지만 어쨌거나 암세포의 활동성 자체를 굉장히 떨어뜨린다. 작동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 반면에 후코이단은 어떤 세포였죠? 이게 NK세포를 활성화시켜주죠. 그리고 또 암세포를 스스로 죽게 만드는,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그런 이제 성분입니다. 그래서 해조류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통 그 식품 중에 뭐, 해조류를 먹는 문화가 다행히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해조류를 먹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유럽 같은 건 거의 안 먹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식단이 정말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미역 같은 경우에 뭐 여러분 미역국 많이 끓여 드시죠? 미역국 많이 끓여 드시면 좋고 또뭐 다시마도 뭐 요즘 우리나라 라면에도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맛을 내는 성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마 같은 것도 챙겨 드시면 좋고 김 요즘에 뭐 검은 반도체라고 해서 뭐전 세계가 뭐김 열풍 뭐 그래서 뭐 김값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김도 뭐 우리가 흔히 먹듯이 뭐, 김 구워가지고 드셔도 좋고요. 어쨌거나, 해조류에 굉장히 암세포를 잡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해조류, 특히 이제, 뭐, 나는 이제 식단 관리 철저히 해서 고기 생선 안 먹는다. 이러신 분들도 해조류는 뭐 고기나 생선 아니잖아요. 채소, 과일 드시되 해조류도 꼭 같이 드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미역, 다시마, 김과 같은 해조류에 대한 얘기 해봤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